자, 신한은행 프로리그 0910 세전. 자, 2라운드 온라인 뮤직게임이라 공부량 기대 여러분과 중계드리겠습니다. 도움 받는 게임 전문가 박영욱 씨 그리고 강민 씨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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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뮤직게임이라 공군의 대결인데, 공군. 지금 최하위권에서 지금 한참 옆에 벗어나지 못하겠고, MBC 게임에는 잘 나오고 있다가 SX 7연승에 한 방 맞고 3위로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뭐, 공군 같은 경우에는 팀 8연패 중이고요. 2009년 11월 29일 웅진 상대로 승리 이후에 6주째 승리의 맛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승리가 간절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선두권 싸움, KT는 저 앞에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2등 싸움이어야 되는데, MBC 게임으로 SX 바로 그 자리. 자, 다시 빼서 와야 됩니다. 그렇죠. 뭐 당장에는 뭐 1위인 KT 롤스터를 따라잡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계속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면은 언젠가는 따라잡을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근데 2위 라인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네. 아, 그렇지 않은 뭐 CJ라든가 SK텔레콤 바로 쫓아올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랭킹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죠. 잠비스 게임으로 계속 잘 나오고 있다가 SX, 야, SX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KT가 위협을 느낄 정도 잘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SX가 8연승으로 쭉 치고 올라왔고, 반면에 MBC 게임 히어로 같은 경우는 최근 경기 연승 없이 승패에 섞이다 보니까 주춤하는 사이에 SX에게 2위 자리를 내준 상태고요. 그렇지만 오늘 만약에 승리를 딱 거둔다면 다시 2위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공군 에이스, 특히 이제 박태민 선수는 여러 연패를 끊기 위해 3세대 출전하는데 박태민의 활약도 저그라인의 부활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박태민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선수들이, 공군 에이스의 많은 선수들이 지금 연패를 계속 쌓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박태민 선수뿐만 아니라 다 분발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그 이제 신병 박영민 선수가 연속 오늘 뭐 그 엔트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은 네, 군기가 바짝 들었어요. 네, 이병일 때는 네, 군기가 네. 바짝 들어져 있죠. 네, 그런 만큼 진짜 엄청난 군기의 질럿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영민입니다. 자, 준비되나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양 팀의 라인업, 자, 민찬기, 오영정, 박태민, 김성기 나름 MC게임을 상대로 한 번씩은 이겼던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아, 일단은 연부성 선수가 빠졌다라는 점, 이거는 공군 에이스한테 기회가 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엔트리를 봤을 때 막 진짜 극강인 선수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1승 챙기는 그런 구도는 아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공군 에이스가 오늘 승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연봉 선수가 뭐 빠지면서 MC캠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투 프로토스, 박수범과 김재원 선수가 출전한 반면에 공군 같은 경우에는 박영민 선수가 빠졌다는 점이 에이스 결정전까지 좀 생각을 하고 엔트리를 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박수범 그리고 김재춘 아무튼 연봉성이 빠진 상황이 공군 에이스 연패 끊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양 팀은 그동안 어떻게 싸웠을지 보겠습니다. 확인하시죠. MBC 게임 여러가 뭐 최근에 거의 다 이겼는데 근데 또 0패는 한참전을 당했지만 공군 1, 2세트를 잡습니다. 그렇죠. 웬만해서는 거의 다 이겼어요. 공군 에이스 같은 경우는 SK텔레콤 기원에게는 한 번도 못 이겼었는데 지금 MBC 게임 여러한테는 2008년도 4월 23일 한번 3대0으로 잡은 기억이 있거든요. 지난 시즌에 3대0으로 잡은 기억이 있었는데 물론 뭐 그때 이후부터는 7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3대0으로 한번 잡은 기억이 좋은 기억이 있다 보니까 오늘 그 기억을 좀 상기시키면서 좀 상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계속되는 공군의 연패. 아, 오늘 연보성을 뺐거든요. 그 나는 공군이기 때문에 프로토스의 기회를 준 요 하태희 감독의 요 빈틈을 노려야 됩니다. 공군이요. 그렇습니다. MBC 게임 히어로가 프로토스 출전이 17번이었고요. 저도 출전이 그 다음에 24번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프로토스 선수들에게 좀 기회를 많이 준 것이고요. 공군 입장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저평가 당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상대방의 약점을 본다고 할 때 이럴 때 좀 기회를 노려서 승리를 좀 따내야 돼요. 네. 기회 많지 않은 선수의 기회를 줬다. 상대팀 입장에서 그게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스포츠 중심 온 게임 될 것 같게 합니다. 신한은행 프로리그 0910 시즌 2라운드! 자, 먼저 MBC 게임으로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패전이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 MBC 게임 이후로의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테란라인이에요. 테란라인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지금 3위라는 그 상위권의 랭크되어 있는 좋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그라인이나 뭐 프로토스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극강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테란이 뭐 전적도 굉장히 많이 있고 전체 그 순위가 3위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연보성 선수가 많은 걸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연보성 선수가 빠졌습니다. 근데 물론 뭐 연보성 선수가 빠졌는데 뭐 질려고 빠졌겠습니까? 연보성이 없어도 충분히 공군 엔트리, 아 공군 정도는 상대할 수 있다라는 하태기 감독의 그런 두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충분히 그럴만한 그 자신감을 가질만 하긴 합니다만은 그럴 때 연보성 없을 때 발에 3대1 정도 끝내버려야 됩니다. 어차피 연보성 없고 박수 한번 김대
아주 낮잖아요 지금요 연보생이랑 싸우는 것보다는. 뭐 민창희 선수가 정말 그 팀 내 1라운드 때는 에이스 역할을 굉장히 좋게 해주다가 2라운드 때 좀 연패에 빠지면서 예, 5연패에 빠지면서 한중 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출전하는 이 세트 출전하는 민창희 선수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2등 공군 에이스하면 2등병의 힘 박영민 선수도 언제든지 에이스 결정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조금만 받쳐준다면 공군 에이스 오늘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연패 8연패 끊기에 오늘 정말 좋은 날입니다. 연보상이 안 나오니까요. 자, 먼저 MC게임이원의 요즘 집중적으로 조명받고 있는 토스 박수홈이에요. 그렇습니다. MC게임이원으로 하면 이제 박주호 선수가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 박주호 선수의 그런 출전 빈도수보다도 이 박수범 선수가 대신 나와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기량을 진짜 실전 경험을 통해서 계속 갈고 닦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계속 1승 1승 챙겨가면서 더욱더 빠르게 성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3위 마찬가지 공군에 있어요. 오영종인데 아 진짜 신병 때는 잘하다가 소위 짬만 먹으면 성적이 쭉 떨어지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맞고 반등해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뭐 더군다나 매치 포인트와 단장의 능선에서의 프로토스의 경험은 있지만 초원에서는 프로토스가 측정되거든요. 상대인 박수범 선수가 초원에서 프로토스전이 2승이 된 반면에 오영중 선수가 데이터가 없다는 이 부분을 좀 활용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신이 데이터가 없다는 점을 좀 대범하게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스타리그가 진영호 선수가 진짜 4년 만에 프로토스 룰렐로도 그 후보가 되면서 오영정 그리고 강민 자 두 명의 토스가 부각되고 있거든요. 오영정 예전의 면모를 지금 잘 찾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큰 흐름에 e스포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만큼 오늘 공구의 반응 백근을 위한 성공적인 일입니다. 공개입니다. 하겠습니다. 투어 경기 시작하죠. 민창기 박영민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데 이럴 때 좀 선임병들이 좀 힘을 내줘야 공군이 승리를 따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포츠 국민의힘 공군에 있을 때 연패 끊는 거 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아니면 내일모레 그룹이 화요일에 삼성전자 경기 꼽고 됩니다. 아마 이 두 경기 중에 두 날 중에 하루는 반드시 공군 연패를 끊을 거기 때문입니다. 보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도 창석준 주심, 유동구, 박아름 부심 세 분 수고해주시겠고요. 자, 먼저 MCGM의 박수범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곳이 신세 토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오영종입니다. 파란색이에요. 네, 뭐 특히나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전하면은 다크테플러가 굉장히 핵심이잖아요. 네, 그런 전략의 핵심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투온 맵에서 있었던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전 전적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총 12번 중에서 다크가 총 4번이 나왔더라고요. 네, 초반에는 뭐 김지원 선수라든지 이경민 선수가 다크테플러로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 최근에는 박수범 선수와 송병 선수가 다크템플러 없이 김승현 선수와 박수범 선수의 다크템플러를 막아내면서 이긴 경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최근에는 다크템플러를 쓰면 오히려 독이다. 네, 이런 결과가 좀 나왔어요. 네, 아무튼 잘 쓰면 이기고 뭐 못 쓰면 죽어. 다템이한테 이맵에 토스에서 쓰는 거 주요 유닛이셨네요. 자, 박태민과 고석현. 아, 오늘 3세트 준비됐는데 박태민. 진짜 옆에 본인 눈에 됩니다. 팀 옆에 본인 옆에 저그 상대 옆에 옆에 무작위 쌓여있어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연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 생각하다가는 머리 터지고요. 네. 이 오영중 선수도 최근에 지금 2승 8패로 5연패를 달리고 있는데 아 그래도 진짜 감동적이게 우승한 선수 중 한 명 아닙니까? 아 그럼요. 아직까지 이렇게 경기를 많이 뛰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앞으로도 프로토스전만큼은 내가 좀 살아있다라는 경기를 진짜 박수범 선수에게 보여줘야 되겠고 이 박수범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이 오영종 선수는 우승자인데 얼마나 영향가 많은 그런 선수입니까? 이런 선수를 먹어줘야지 자신감이 더욱더 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4년이 지났어도 토스가 탁 튀어나오면 오영종 얘기가 바로 나올 만큼 그렇게 e스포츠에서 잊혀질 수 없는 선수거든요. 지금 더 잘해야 됩니다. 연패가 뭡니까 지금요? 맞습니다. 그 오늘 경기에서는 다크템플러보다는 좀 중후반 생각하는 그냥 박수범 선수가
예, 팀 내 박지원 선수의 영향을 좀 받아서 그런지 힘 있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근데 단순히 힘 있는 센터 싸움만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도 섞어주면서 예, 같이 힘 싸움을 좀 해주기 때문에 오영정 선수는 중후반 운영할 때도 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수범 선수의 아이디가 타이슨인데 박수범 선수는 진짜 골격이 커서 딱 토스하게 진짜 외모상 그렇습니다. 8연패 끊고 연승 가야 됩니다. 오늘 MBC 게임이라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 옥겜대에서 방송되거든요. 삼성전 연패할 수 있어요. 화요일엔 또 공군 입장에서 다행히 송병구 안 남아요. 그렇죠. 이번 주를 공군 에이스는 꼭 잡아야 됩니다. 아,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기나긴 연패 진짜 탈출 못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어쨌든 지금 드라군이 좀 빨라요. 오영종 선수가 그렇다면 대각선이라는 위치 그리고 드라군이 빨리 나와서 풀업을 잡아줄 수 있다는 그런 이점 뭐 그런 측면에서는 오영종 선수가 지금 조금이라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양 선수 간의 프로브 정찰을 아직까지는 계속 성공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최대한 이 프로브를 잡고 나서 전략적인 부분을 준비해왔다면 예, 바로 펼쳐야 되겠죠. 이런 상태로 간다면 오영종 선수가 뭐 프로브를 드라군이 나온 시점에서 이제 프로브를 잡아주고 난 뒤에는 그냥 뭐 원게이트 앞마당 넥서스 올리면서 뭐 투게이트 쭉쭉 게이트 늘려가는 플레이 나와줄 수도 있겠고 뭐 다크트플로를 선택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프로그 잡은 뒤에 이제 선택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뭐 박수범 선수의 투게이트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오영선 선수 이 프로그를 쫓아내고 나서 이후에 맞춰서 투게이트를 같이 올려줘도 되고 네, 뭐 자신이 준비한 로보틱스를 올려도 되고요. 언제든지 오영선 선수가 선택사항이 더 많습니다. 네, 막타 빨리 쳐야 됩니다. 다음 빌드 네. 잡아야 되거든요. 아 프로그 잘 돌리는데요. 네, 네. 그 빌드를 못 가, 이러면요. 그렇죠. 공 던져라! 네. 공! 잡았어요. 프로브를 박선수 굉장히 오래 살렸기 때문에 오영 선수가 다른 전략적인 수를 준비해왔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딜레이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네. 그 원드라군 때 이제 금방 잡았어야 되는데 투드라군이 나오는 시점까지 지금 프로브를 잘 돌렸어요, 박선수 선수가. 네. 이렇게 되면 오영 선수가 한번 수비를 하고 공격을 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게이트가. 늦기 때문에요.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박수범 선수는 찔러서 진단서를 끊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뭐 하는지요. 그럼요. 쳐야 압니다. 정보가 세요. 그럼요. 그렇죠. 아 이런 뭐 대각선 위치라고 한다면 지금 정찰도 뭐 양 선수가 잘 했다면 한 넥서스를 빨리 올라가는 그런 빌드를 사용하는 것이 좀 낫거든요. 그냥 무난하게 뭐 로보틱스 올라가면서 그냥 앞마당 넥서스 따라가는 것보다 조금 더 배짝 있는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 선수 네. 모두 다요. 네. 저번 주에 공군 대 STX 경기가 있었을 때도 STX 선수들이 승리를 따냈던 경우의 수가 구드론을 띄어서 진단 끊고 예, 투게이트로 찌르고 찌르면 공군 선수 다 나왔었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는 절대 그런 플레이 보여주면 안 됩니다. 오영 선수. 그렇습니다. 아 명태치 공군인데 참고로 그 군사 작전 비밀을 약 세면 안 되고 흘리면 안 돼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양 선수가 지금 진짜로 되게 안전하게 플레이해주고 있습니다. 투게이트까지 올라가고 로보틱스 올라간 뒤에 멀티 생각하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야, 네, 박성 선수가 꼼꼼하게 프로브를 뒷길로 보냈는데 오영 선수도 맞춰서 발맞춰서 프로브 한 길을 예, 뒤쪽으로 돌아서 정찰 올 줄 알고 대비를 해주는 모습. 양 선수도 간에 상당히 눈치 싸움이 치열하네요. 네, 이번엔 박성 선수가 다리를 건너옵니다. 예. 게이트는 박성 선수가 두 번째 게이트는 좀 더 빨랐는데 지금 뭐 드라군 그 사업이 먼저 오영규 선수가 됐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한번 들어갔다가 간 보고 뒤로 빠지는 모습. 그렇죠. 최소한 상대방의 드라군 사회력 그래도 완료가 됐는지도 확인하고 드라군 숫자도 확인하고 찌르면서 그렇게 무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 대각선이기 때문에요. 네. 자, 숫자는 지금 화면상은 당연히 오영규가 많습니다. 예. 근데 배치가 너무 좋아요. 이거 1.4 먼저 선제 공격 오영종 선수가 날리게 되면 절대로 안 밀립니다.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박수영 네. 선수가. 아 뭔가 불안하니까 뒤로 뺍니다. 박수범도 드라군 두기 추가. 아 양선수 아주 상당히 평화적이에요 네. 지금요. 아 그냥 앞마당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원디버 타이밍을 박수범 선수가 누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영종 선수는 넥서스 먼저 올리면서 방어적인 추세에 이제 돌입했고요. 아 이렇게 되면 위치상으로 거리가 머니까 방어하는 입장이 더 좋을 수가 있겠지만 네. 그래도 또 모릅니다. 리버는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박수범이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오영 선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 앞마당 넥서스 이후에 또 리버를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박수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리버 컨트롤 예, 가서 컨트롤 싸움으로 어느 정도 유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각선이기 때문에 약간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관전 포인트가 이제 막기만 하면 아니면 뚫기만 하면 이거거든요. 자 박수범의 리버 활약이 중요합니다. 네, 이 시간 돈 쓰고 리버가 뭐 또 딱 기대 지는 거죠. 아 박수범 선수가 지금도 넥서스가 아직도 오프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봐서는 네, 한번 찔러야 될 거거든요. 네, 이제서야 넥서스가 늘어난 모습은 이렇게 중후반으로 넘어갔을 때 오영 선수도 자원을 더 많이 먹으면 유닛 그만큼 더 쏟아져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박용선 선수 최근에 공군에 있어요.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승률상에서 확률 활력소가 되고 있어요.
야, 이게 박성범 선수가 어쨌든 거리가 오히려 머니까 그런 점들을 내가 좀 장점으로 만들어 보겠다. 거리가 머니까 공격 올 수 있는 그런 한 타이밍 정도는 상대방이 생각을 안 하겠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오히려 한 타이밍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인데. 야, 저 업저버 잡아줬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박성 선수는 두 번째 업저버 대신에 리버를 생산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영 선수는 체크를 좀 해줘야 돼요. 이거 다 봤습니다 지금요. 이거는 셔틀이 나왔나요? 셔틀이 안 나오고 언리버가 나왔으면 셔틀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굉장히 안전하게 플레이를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박성 선수도 뭐 리버를 생산해서 공격을 하기보다는 좀 천천히 앞마당에서 가져가지고 혹시나 오영 선수가 뭐 올인러시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뭐 앞마당 천천히 넥서스 가져가지고 그리고 바로 리버를 생산해서 혹시나 또 공격이 올 때 거기에 좀 대비를 해주는 모습이고. 아, 너무 안전하게 플레이를 해주는데요 박수원 선수. 아, 좀 빌드 운영이 좀 아쉬운데요. 지금 한 타이밍을 원리버 타이밍을 노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넥서스를 사실 이렇게 늦게 올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무릉색이 넥서스 먼저 가져갔는데 거기서 수비용 리버가 나면 어떡합니까 상대편이. 네. 네. 이러면 당연히 우영준 선수가 좋죠. 좋을 수밖에 없어요. 미네랄 채취 먼저 들어갔으니까요. 그리고 미네랄 채취를 일찍 들어가다 보니까 가스 채취도 일찍 할 수 있고 그렇다면 테크 이후의 테크트리 아돈 테크트리 템플러 테크트리도 오영준 선수가 훨씬 더 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디가 타이슨이 권투할 때 수비 같은 거 안 했거든요. 그냥 공 우리 잡아 달려갔거든요. 그렇죠. 아, 이게 투게이트도 일찍 올렸겠다. 투게이트 올렸어 뭐냐. 넥서스 올리고 나서 로보틱스 올리고 나서 리버를 뽑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투게이트 먼저 빨랐고 로보틱스도 오영중 선수한테 밀리지 않을 만큼의 그냥 속도 있게끔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 투리버. 자, 아무튼 약간 그 딜레이 됐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서 정가만 세우면 되는 겁니다. 네, 뭐 포지션 같은 경우는 오영중 선수가 굉장히 잘 잡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성원 선수는 상대방 오영 선수가 없는 셔틀, 이 셔틀 컨트롤러 뭔가 재미를 좀 봐야 됩니다. 자, 어쩌고 엠맹것도 파악했겠죠? 네, 오영 선수도 같이 셔틀이 나온 상황이면은, 야, 이거 박성 선수가 뚫기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아니, 박수범이 셔틀이 먼저 나왔다고 해도 대각선으로 뛰어오는 그 시간에 셔틀이 지금 오영중 선수 나온 거고, 이렇게 되면, 이거 진짜 오영중 선수의 큰 실수가 없다면 이거는 박성 선수가 밀기 어렵습니다. 걸어옵니까? 자, 걸어 일단 들어왔어요! 네, 질러 먼저 밀어주세요. 네. 아, 포지션이 너무 좋아요, 오영 선수가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앞마당, 박수범 선수의 앞마당 위쪽에서 옵저버가 떠있기 때문에 병력이 없는 거 알잖아요. 당연히 내 쪽으로 왔겠구나 하고 완전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박수범 선수의 공격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네, 변칙적으로 한번 뒤로 치는 성동격산 이런 거라고 놀았지. 그냥 나 갑니다! 하고 정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박수범 선수는 센터만 집중을 하고 있고 오영 선수는 뭐 12시역이라든지 9시역에 시야도 밝히면서 상대방의 견제도 되게 하는 모습이고. 네, 이렇게 된다면 이후에 오영 선수가 견제를 상대 또 다크템플로 견제를 가기도 용이합니다. 네. 오영 선수는요. 변칙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잘못 들어오면 여기 드래곤 많아요 한번 꽂아놓고. 방금은 박 선수가 무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의 드래곤을 강제 어택해서 옆에 있는 프로브를 잡아줘서 컨트롤은 좋았어요. 네, 셔틀 체력이 많이 빠졌습니다. 조마조마해요 이러면요. 이것도 사실 조금 위험했어요. 지금 오영준 선수의 프로브가 약간 그 방해를 했기 때문에 드래곤이 버벅된 건데 저거 셔틀 잡혔으면 이번 경기는 못 잡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살려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자, 오영준이 나옵니까? 드래곤 몇 개는 빠졌고 셔틀 체력도요. 스토리나트가 다른 선수였죠. 오영준 선수 훨씬 빠른데요. 네, 리본 떨어져요. 셔틀 격퇴했습니까? 셔틀 격퇴를 리본 체력 다 막고 있어요. 몸으로 막고 있어요. 아우리버 속으로 스캔업 날아가네요. 야, 병력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박성현 선수도 여기를 포기하고 견제를 갔거든요. 네, 여기서 이 드래곤 이런 숫자만큼 견제를 줘야 됩니다. 아, 리버도 잡혔고 셔틀이 지금 터져서 아, 지금 많이 불리해졌습니다. 박수범 선수가 전면 뚫었어요. 지금요 바로 뚫어버렸어요. 네, 빌드가 너무나 안전했어요. 상대방은 경험이 진짜 엄청 많은 선수, 산전수전 다 겪은 선수인데 조금 더 배짱 있는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약간 아쉬운데 어쨌든 막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오영준도 급하게 들어가면 안 되죠. 다리는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수비하기 좋아도요. 네, 근데 지금 드래곤 숫자에서 일단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여기서 뭐 변수를 둘 수 있는 리버가 나오지 않는 이상해야 오영준 선수도 기어서 리버가 오고 있거든요. 네, 리버 오면 드래곤 먼저 소모할 겁니까? 아, 소모전은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박수범이 바라는 바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겨야죠. 전투를 이겨야죠. 자, 리버 올 때까지 오영 정도.
리본 한참 뒤에 오고 있을 거거든요. 네, 오윤 선수 선택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뭐 무리해서 뚫기보다는 예, 추가적으로 넥서스 가져가주고 테크트리로 좀 승부를 보면 돼요. 아마나 게스처치가 빨랐으니까요. 네. 예, 질러 스피드업이라든지 다크 템플러, 예, 템플러 테크트리를 좀 활용해줘야죠. 네, 반박 잠박자 확장은 항상 빠릅니다. 어, 근데 아마나 게스처치를 중단했는데요, 용준 선수가요. 실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전에 예, 박성훈 선수가 셔틀 게릴라가 왔을 때 프로브를 한번 빼고 나서 다시 게스통에 프로브를 넣지 않았어요. 아 근데 예 오영준 선수가 그런 부분을 실수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그냥 뭐 미네랄 채취에 더 힘쓰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신인 선수라고 하면 충분히 그런 실수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미네랄만 무작위 캐고 있습니다. 예. 게스 미네랄 밸런스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6시 확장기지 12시 막 서로 보든 안 보든 감은 있을 거예요. 뭐 하겠습니까? 지금 확장 가져가죠. 네 뭐 박성훈 선수도 이제부터는 뭐 오영준 선수의 셔틀 견제 좀 신경 써야 되고 신경 쓰... 뭐 오영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려면은 12시 9시 그리고 뭐 박성훈 선수는 3시 6시 예 7시 쪽까지 시야를 좀 많이 밝혀놔야 돼요. 12시 멀티를 빨리 가져가기 위해서 이 앞마당 게스 그 프로브 3기를 잠시 뺐다가 이제 12시 이제 활성화되기 직전에 다시 붙이는 모습이었고 이게 어쨌든 아 이게 원래 항상 뭐 매번 말씀드리죠 이거 자 중간 조격 조심해야 됩니다. 전투 중간 조격 조심해야 돼요. 너무 깊게 들어왔어요. 아 셔틀 떨어지죠. 아, 네. 위쪽에 또 캐논이 있고요. 캐논 무지하게 많이 막았을 거예요. 아 하나. 예. 하나. 네 두 개. 그다음에 하나 발동도 안 합니다. 아 근데 예 아 이번 셔틀 공격도 너무나 아쉽고 자, 그래도 잡히지 않고 프로브 썰어준 플레이는 나쁘지 않고 어쨌든 지금 조금이라도 좋은 쪽이 오영중 선수가 맞고요. 자, 지금부터 캐논 발동합니다. 네 그렇죠. 뭐 오영 선수도 이렇게 견제를 당한 이후에 같이 또 막견제를 좀 가줘야죠. 네 만약에 오영 선수가 견제를 계속하지 않으면은 박수범은 또 셔틀 뽑고 또 견제 오거든요. 자 오영 어 그런데 견제 예상 지역에 병력 잔뜩 배치해놨습니다. 박수범 신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지나면 금방 회복할 거래요. 힘 좋을 거 아니에요. 물량 잘 뽑을 거 아니에요. 네 오영정은 네, 견제보다는 그래도 아, 가네요. 선방으로 센터 싸움으로 네, 밀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네. 뭐 공인업 타이밍에 맞춰서 야 얘 공인업 업그레이드 요 정도 차이도 좀 극복하려면은 박수범은 리버를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오영정은 최대한 펼쳐서 넓은 곳에서 싸우면은 오영정이 유리할 수가 있어요. 박수범 선수는 하이 템플러가 보이되기 시작했어요. 중장기전 가면 역시 템플러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조합이 박수범 선수가 좋아가지고 무리하게 외형수 선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들어가게 되면 막힐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거든요. 하이 템플러가 있고 리버도 있기 때문에. 네. 자 이쪽 라인에서 파일럿만 이렇게 두들겨주고 자 언덕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파일럿이 없어야 되는데 네. 그래야지 올라갈 것인데 언덕을 장악하기 어렵고요. 네. 욕심을 낼 건지 아니면 그냥 소위 간만 볼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오영정. 오영정이 움직이면 박수범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 하이템 볼러 많거든요. 솜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야, 네, 오영 선수는 이제 그 하이템 볼러가 센터에 지금 없는 와중에 질러 숫자는 일단 좀 많기 때문에 뭐 아, 네. 이거 좋습니다. 원래 리버 좀 안 되죠? 아, 스크랜드인데요, 오영조. 네, 원래는 여기서 상대방 시선만 끌고 핵심은 이거였는데 네. 야, 둘 다 실패할 수가 있어요, 지금. 네, 오영 선수 클라스 그리고 박수범이 그냥 나오는 병력으로 맞고 지금 들어가면은 토리버 믿고 들어가면 지금 스톰이라든지 아칸이라든지 좀 있어야 되는데 야 이거 오영조 이거 분위기 좋았다가 지금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네. 자태감들 표정이 변화가 없습니다. 유리나 불리나 표정이 변화가 없어요.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하이테크로도 박성훈 선수가 훨씬 더 빨리 보유가 됐었고 지금은 셔틀 토리버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커요. 왜냐면 오영 선수는 하이테플러를 네, 박수범의 그 리버에 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박수범은 오영정의 병력 위에 그냥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이언스톰은요. 자 들어올 때 들어오면 역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수비 유리한 정원 싸우는 것밖에 어드밴티지가 없어요. 오영정은요. 아 박수범 선수는 들어가진 않고 그냥 안전하게 센터 라인을 지키고 있는데 아 12시는 무리하게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캐논이 4개니까 바로 빼야죠. 야 정말 그 셔틀과 투리버의 그 차이가 엄청 크게 느껴지네요. 오영 선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나갑니까? 하이 템플러 위에 묶여있거든요. 스톱 템플러 위에 묶여있습니다. 지금 진영이 충분히 오영 선수가 너무 안 좋아요. 이제는요 수비하기 좋은 진영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묶여져 있어서 박수범이 스톱 쓰기가 더 좋아요. 박수범이 이제 들어갑니까? 오 지금 다리에서 스톱 집게 무작위 나오고 있거든요. 리버가 있어요. 근데 박수범 리버가 있어요. 투와 코넷 투리버까지 환영으로 환영으로 이번 경기 잡네요. 좀 바로 이게 다이슨이에요. 이럴 때는 들어가는 겁니다. 썸 침질이 이건 말고 들었습니다 지금요. 네.
분명히 오영조 선수가 좀 좋았고 박동원 선수가 약간 안 좋았거든요. 이거 오영조 선수 진짜 너무 아쉬운 경기가 돼버렸네요. 아, 뒷심 부족. 처음에 뚫고 나올 때 어드밴티지 받았었는데 네. 그 다음 공격 가고 또 기대하고 하면 계속 데미지 먹었었대. 오영조 박수범 선수는 경기를 좀 길게 바라보면서 하이템플로 보유를 좀 일찍 한 반면에 오영조 선수는 질러 스피드업을 먼저 하고 질러 생산을 훨씬 더 빨리 했었거든요. 앞당겼었거든요. 그때 피해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리버를 잃은 게 예, 박수범 선수에게 기회를 줘버렸어요. 네. 아, 이거 박수범 선수의 힘도 칭찬해 줘야 되겠지만 아, 이거 오영조 선수가 예. 오영조 선수가 힘이 약한 선수가 아닌데 이게 불리한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아마 그럴만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는데 이거 너무 뼈아픈 경기입니다. 네. 선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조여졌을 때 뚫는 거 거기까지만 좋았어요. 오영조는요. 네, 뚫고 나서 경기를 끝낼 수가 없다고 판단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넥서스까지 가져가는 판단은 좋았는데 만약에 앞마당 캐스트까지 빼면서 질러 스피드업을 질러 생산을 좀 더 주력을 했다면 그때 승부를 좀 봤어야죠. 반면에 박수홍 선수는 불리한 상황에서 자신이 뭘 해야 될지 예, 그리고 자기가 꼭 필요한 견제 플레이도 상당히 좋았고요. 네, 따라가는 방법 빠른 하이템 플레이 보이고 되게 빨리 준비돼 스티브는 톱까지 상당히 끝났었어요. 그게 가장 중요했는데 야 이게 오영조 선수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질러 공장장 질러 공장의 원조가 오영종이에요. 그럼요. 진짜 힘 투어컵 때 힘도 또 오영종인데 야 이번 경기는 지금 내리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이걸 왜 뒀을까 도대체 계속 생각나는 괴로운 거죠. 그럼요. 오영종의 질럿의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박수범은 경기 끝낼 준비하고 있었어요. 진짜 뭐 경험이 쌓이고 노련미가 좀 쌓이면은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끝내는 노하우가 점점 높아지는데 아무래도 오영 선수가 최근에 좀 많이 패배를 하다 보니까 네, 승리에 대한 그 감각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박태현 감독의 그 공고에 감독의 미가일지 스포일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 영종이가 잡았구나 그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너무 아까운 경기를 놓쳤고 뭐 어쩔 수 없죠. 민창기를 믿어야죠. 네, 특히 MBC 캐브라가 진정팀 아니겠습니까. 진정팀 상대로 그동안에 좋은 모습 보여왔던 자 민창기 오늘 다시 팀의 파는 배를 끊을 수 있는 선봉될 수 있을 것인지 잠시 후 이재호와 민창기의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